2018 GSN Season 3. This is Rock Shield. So, 두 번째 매치 김동욱 선수와 이신영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는 이 노련함을 보여준 김대엽 선수 이대웅 승리 따내고 승자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런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남기용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는데 사실 김대엽 선수가 이신영 선수에게 막 경력적으로 대회 때 긴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는 아닙니다. 이신영과 마찬가지로 이제 배짱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 선수 모두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어요. 네. 경기 준비가 있는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선수예요. 네. 보통 이제 동족전에 대해서 선수들이 평을 하는 걸 이제 들어보면 뭐 이전에 샀던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아, 동족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서 일단 하고 보는 건데 테란 선수들에게 테란 대 테란 동족전이 어떠냐라고 물어본다면 모두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지 간에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만큼 김동욱 선수 역시 상대가 이신영이라 할지라도 뭐 딱히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이신영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신영 선수는 6연속 코드에서 14번째 코드에서 입상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신영 선수가 GSL에 우승이 3번이 있는데 항상 이제 GSL 시즌 3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신영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도 이신영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팬분들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선수가 연습하고 있을 때 옆에 화면을 가서 살짝 봤거든요. 근데 그랜드마스터 그냥 최상위권 바로 찍어놨더라고요. 이미 시즌 3에 대한 준비는 마쳤습니다. 네. 지난 시즌 16강에서 이병렬 선수의 발목 잡히면서 탈락하는 이신영 선수. 이번 시즌 지난 시즌보다 더 높은 곳 향해 좀 뻗어나갈 텐데요. 첫 번째 상대는 김도욱 선수입니다. 16비트의 로스앤파운드 드림캐치어. 오늘 3전 2선승제의 1세트 경기 모의 열립니다. 네, 동족도 뭐 최근에 많은 테라 선수들이 이제 열심히 준비하면서 조금 더 좋은 그런 그 체제를 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이시영 선수는 유독 이제 동족전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경험이 많습니다. 그만큼 김동욱 선수는 그걸 깨기 위한 준비 당연히 필요하겠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치 1 파이트. 16피트에서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김도욱 선수예요. Jin Air Green Wings Cure. 지하스 3회 우승자와 좀 맞대결을 펼치게 된 김도욱 선수입니다. 오늘 1경기 잘 풀어나가야 돼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이신영. O Gaming TV Innovation. 이 선수의 목표는 항상 우승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세트 맵을 16비트로 뽑은 것 같아요. 이게 16비트라는 맵 자체가 테란이 좋기도 하고 테타전이다 한들 너무 운영형 맵이잖아요. 후반 지향적인 뒷마당에 멀티가 있고 트리플도 바로 가져갈 수 있으며 맵 자체는 먼 이신영 입장에서 기본기에 자신이 있으니까 정할 수 있는 맵이었던 거죠. 네, 뭐 기본기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운영 능력 거기다 판짜기까지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경기 운영 이신영 선수가 꾸준히 보여줬어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양 선수가 똑같이 본진 자원 위주로 이게 토카스 위주로 이제 빌드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 뒷마당 중심의 이제 안정적인 그런 그 확장지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음에도 상대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똑같이 의식을 하고 있죠. 네. 여기서 군수공자 올라가고 있고요. 상대 전적은 2대1입니다. 진짜 2대1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막 11대4 대회 때 이제 자유의 날개 시절부터 군단의 심장까지 거쳐오면서 이신영 선수가 김도욱을 만나면 거의 다 이겨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김도욱 선수 입장에선 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대신 공허의 의상 들어와서 스타일 노출이 크게 안 됐었던 김도욱이다 보니까 오히려 규칙적인 수호 하나씩을 쉽게 던져줄 수는 있겠죠. 네, 저도 사실 준비하고 있고요. 테란 대 테란전 동족전이에요. 승자는 프로토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여기서 양 선수가 똑같은 방향,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신 본진 토카스 이후에 사신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흘러가나 싶긴 했으나 이제 첫 번째 유닛에 이제 차이점이 생겼죠. 이시영 선수는 가스 조절을 좀 더 오래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이클론 더블, 네, 사이클론 더블 가고 반대로 김동욱 선수도 똑같이 이제 본진 토카스 이후에 군수용장 더블인 것 같지만 대신에 이제 화염차 더블이라는 점이 이제 차이가 있죠. 네. 파괴력은 당연히 사이클론 더블 쪽이 좀 더 있긴 하지만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김동욱 선수 입장에선 화염차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선수 모두 시작 빌드를 보게 되면 오히려 김도욱 선수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거죠. 가스 투자한 이신영 선수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가스를 세이브해서 조금 더 빠르게 찔러주고 테크니컬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김도욱 선수니까요. 네. 보조공항 완성이 되는 김도욱 선수고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클론을 두 개까지 기본으로 이제 확보하는 게 뭐 요즘 테테전 특히 이제 16비트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의료선에 나중에 이제 두 개 태워서 따로 운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면 때리면서 뭐 사이클론 드랍 그리고 뭐 전차 자리 잡으면서 또 사이클론 드랍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다 보니까 아마 이제 양 선수는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의료선 네. 혹은 이제 벤시가 경기를 끝내지 못하게 된다면 멀티킬 싸움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렇지. 이신영 선수는 의료선 선택했고요. 조금 더 이제 날카로워 보이는 건 김도욱 선수의 저 벤시입니다. 사실 사이클론 두 개 모두 태워서 그 김도욱 선수 본인 쪽에 드랍한다고 했을 때 벤시 하나는 공격을 가고 지금 추가로 생산됐던 사이클론 하나가 수비에 동원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비하기도 공격하기도 조금 더 편해 보이는 게 김도욱 선수다 보니까 이신영 선수는 상대방의 체제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김도욱 선수가 상대 체제를 조금 더 일찍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타이밍도 좋아요. 딱 주력 병력에 빠져나가마자 바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하면 김도욱 선수가 상대의 병력이 떠난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비를 준비할 수 있죠. 네. 그래도 이제 투사이클론이 딱 나왔을 아니 그 지금 뒷마당 쪽에 떨어질 때 김도욱 선수가 병력을 막 배치해둔 건 아니라서 똑같이 피해를 입힐 수는 있죠. 이신영 선수가. 네. 그래서는 사이클론 지금 내립니다. 내려서 던져 시작하죠. 오 패밀리 들어가네요. 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기로봇을 또 정리해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성과 큽니다. 오늘 약간 느낌 좋겠고요. 그럼 이제 똑같이 벤시로 갚아줘야 되는데 와 오히려 여기는 해병에다가 좀 사이클론 있고요. 일단 사실 여기까지 일방적이죠. 그렇죠. 사실 이 상황은 반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벤시가 때리고 사이클론 두 기는 그냥 빠져지는 그 상황이 그려졌었는데 오히려 사이클론 두 기가 생각보다 너무 큰 이득을 거둬주면서 이시영 선수가 주도권을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사신으로 정찰한 것 치고는 뭔가 대비가 허술했죠. 그리고 이제 네. 건설법 피해를 좀 받았기 때문에 뒷바닥 쪽에 광물 수급을 먼저 해주기 위해서 다시 가스를 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테크가 올라가는 업그레이드가 준비되는 그 타이밍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4개 잡고 잡혔어요. 그나마 반까막 에너지 뺀 게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은폐도 안 둘렀던 벤시기 때문에 건설로브 4개 정도 잡고 했으면 괜찮다고 볼 수 있고 투전차 찌르는 타이밍이 딱 저거 중앙 지역 쪽 멀티 광물 끼고 내릴 수 있는 위치거든요. 이걸 이제 저그전에 참 많이 보여주는 위치인데 이 위치를 오히려 김도욱 선수가 잡게 됐을 때 반까막 에너지 뺀 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네. 병자 슈크님 내려오는 움직임. 다만 이제 이시영 선수의 의료선이 같이 빠졌으면 사이클론 총 3개라면 비교적 쉽게 막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의료선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데미지는 일단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서 사실 그렇게 들어가기보다는 그 외곽 쪽에서 때려주는 판단에도 충분히 괜찮았거든요. 네, 여기 좀 내려서 다시 견제하죠. 아, 너무 아프네. 네. 이미 이시영 선수는 트리플 베이스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견제로 이득을 조금씩만 거둬줘도 상황이 훨씬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김도욱 선수는 조금 더 침착한 데뷔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김도욱 선수가 이시영 선수의 이런 식의 경기 운영에 대해서 사실 힌트를 좀 잡을 수 있었던 게 이시영 선수가 엊그저께 그 개방성을 통해서 저런 비슷한 방식으로 경기를 레더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바닥 들고요. 뭐 물론 이제 페이크를 걸기 위해서 다른 빌드를 쓸 거지만 이제 그걸 쓰는 척을 할 수 있긴 하게 해도 어제까지 제가 봤을 때 비슷한 방법입니다. 사이클론 두 기를 끝까지 이렇게 이용해 주면서 상대 빈틈을 치고 다니는 플레이. 일단 이걸로 지금 김동 선수가 좀 애를 먹고 있죠. 네, 사이클론 한 기도 좀 남아 있고요. 사실 저 대회가 GSL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온라인 리그라던가 개인 방송을 키는 거 자체를 좀 비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그 습관적인 부분들이 눈에 되게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나왔을 때 위험할 수가 있는 건데 신영 선수는 자신감이 넘치긴 해요. 개인 방송에서 대표해줬었고 개인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 플레이 그대로를 해주면서도 상황이 좋은 거니까. 네. 일단 이제 여기까지 김도욱 선수가 뭐 때문에 약간 조금 흔들리고 있었냐면 상대가 의료선을 딱 한 기만 운영해주면서 바로 바이킹을 찍어줬어요. 그에 비해서 김동 선수는 의료선 중심의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선을 활용한 드랍 플레이 이런 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공권도 뺏겼고요. 그래서 김동 선수는 글쎄요 여기서 그냥 한수 접고 그냥 앞마당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다음 타이밍을 노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경기 길게 보면 먼저 나온 의료선들 에너지 미리 모아놓고 좀 더 활용하기가 더
좋아지니까요. 네, 전차 세기 위치 잡습니다. 이 위치를 사수하면서 때려주는 판단이 나쁜 건 아닌데 빠지는 타이밍 잘 재야 됩니다. 지금 밤까마귀 에너지 한 100 정도는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의 TV에서 써주면서 저거 딱 에너지 150 되는 방금의 세방 딱 쓰고 앞마당 뚫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밤까마귀 에너지 봤으면 김도욱도 진짜 뒤로 빠르게 도망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리플 기반이면 스켈라 탐색을 또 쓰면서 어떻게든 저 자리 버텨보는데 앞마당 이제 완성됐어요. 궤도상부 두 채만으로는 스켈라 탐색 지금 막 함부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타이밍입니다. 당장은 그냥 제기르버 조금 더 던져주면서 자원수급 앞당기고 병력의 양을 더 확보한 타이밍이긴 해요. 네. 그나마 이제 인구수 자체를 먼저 뚫어놨던 김도욱이기 때문에 트리플 베이스가 좀 늦는다 하더라도 병력 생산에는 지장이 없긴 한데 이제부터 이신영의 생산력이 돋보일 거예요. 지금 당장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한 150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신영 선수의 병력이 조금 더 터질 거거든요. 그 전에 김도욱이 찔러줘야죠. 자, 폭탄 드랍은 언제나 변수가 있습니다. 바이킹을 네. 피해서 본진 쪽에 자영성 태워서 일단 자, 내리는 타이밍 나쁘지 않아요. 게다가 이신영 선수의 병력이 막 달랐거든요. 네, 전차 내기 위에 있는 거 정리해주고 이거 지금 피크? 이신영 방패 들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타이밍인데 방금 미트비스가 네. 근데 김도욱이 너무 쉽게 들어갔는데요. 꼈어요? 저 왼쪽에 있는 병력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오 이거 난리났는데요. 경기가 위에서 이건 경기가 끝났습니다. 와 세기를 박는데요. 역시 폭탄 드랍을 유조선이에요. 사실 김만한 교수의 네. 밤까마귀 바이킹이 있었고 감시탑이 지어지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이시영 선수가 조금 안심을 너무 네. 크게 했죠. 본진 네. 쪽에 드랍은 안 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게 너무 큰 독이 됐습니다. 지금 김동 선수님 드랍 공격 한 번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시영 선수가 드랍 타이밍이 결과적으로 일단 나빴다고 봐야 하는 이유가 너무 확실한 타이밍에 김동 선수가 빈틀을 파고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시영 선수가 한 5초만 늦게 떠났으면 어땠을까 싶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감지탑 지어지고 그런 다음에 막 찍어놓은 병력들이 이제 직결지에 딱 나올 때쯤이면 어느 정도 수비가 되니까 그때 나갔으면 딱이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면 정말 아슬아슬한 그 타이밍에 김도욱 선수가 잘 파고들어주면서 네. 순식간에 경기가 좀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죠. 추가 면역까지 내려왔어요. 좀 마중단 사이클론 정리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판단보다는 그냥 조여주는 판단이 훨씬 더 좋겠죠. 또는 이제 본진 쪽에 폭탄 드랍 한번 더 시도해주면서 상황을 붙여줘야 되는 건데 한 번 더? 이신영 선수도 한 번 더? 똑같이 병력을 잘 생산하고 조합은 갖춰졌어요. 전차랑 의료선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금만 벌면 되는데 자 좋은 자리를 여기는 오히려 근데 약간 애매한 위치에 김도욱이 빼는 게 좀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내렸어요. 이 위치는 오히려 김도욱이 손해보는 네, 네, 이렇게 손실이 있어요. 방금은 살짝 애매했던 게 이미 공성모드가 되고 있었고 미사일 포탑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시영 선수의 병력이 완전 앞마당에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도 반, 내리지 않아도 반. 그러니까 약간 확률상 반반이었던 거에서 김동욱 선수는 이건 된다. 조금 더 공격적인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시영 선수가 방금 드랍을 잘 막아내면서 훨씬 이시영 선수는 이거 관점에 따라서는 유리해졌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약간 빠르다 보니까 방금 수비 덕분에 역습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어요. 감지탑을 그리고 두 채나 지어놨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선을 이제부터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김동욱 선수 이전에 폭탄 드랍 한번 성공하기 전부터도 되게 살얼음 걷는 듯한 느낌이 강했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변수가 참 많아 보였는데 두 번째 공격이 오히려 또 이신영 선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좀 더 침착하게 플레이해줘야겠죠. 후반을 바라보면서 원래 잘하는 의료선 한두 개 견제 위주의 플레이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이제 여기서 김덕 선수가 신경 써야 될 건 사실 유카스 확보는 약간 늦었거든요. 이시영 선수는 앞마다 확장 확보하자마자 바로 이제 유카스 준비해주면서 좀 더 이제 가스 중심의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에 비해서 김덕 선수는 앞마다 가스 발사가 약간 늦었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 다음 그러니까 팔가스 타이밍이 빠릅니다. 이걸 이용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해병 중심뿐만 아니라 군송장 미리 지어놓고 차후연의 우정원까지 늘려주면서 약간 반 메카니카된 이제 병력들을 이제 써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준비를 잘해놨기 때문에 김동욱 선수는 약간 숨을 고르고 2단 테크 싸움을 준비해줘야 되겠죠? 네. 일단 첫 폭탄 드랍 때 이득을 참 많이 거둬놨기 때문에 팔가스 타이밍이 그나마 좀 빠르다라는 걸 위안 삼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공권에서 이시영 선수도 생각을 좀 크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 병력들을 놓치지 않은 상태로 갈무리를 잘하고 팔가스를 활성화시키는 타이밍을 제대로 이시영 선수가 가져간다면 여전히 이시영 선수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모습도 비슷하고요. 네. 근데 이거 원래 살면서 지금 김동 선수가 뭘 실수했냐면 원래 목표는 저 12시 감시탑이 있었던 상대 병력을 잡아먹으려고 일부러 뱅글 돌면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못 싸워서 오히려 자신의 병력이 잡아먹혀버렸죠. 그래서 김동 선수가 확장은 빠르긴 한데 방금 두 번 연속 좀 교전에 실패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아 이게 약간 유리한 정도에서 이제 이창호 선수가 상당히 유리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공격 경력 수차 차이도 좀 나고 있고요. 상황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신영이 바이킹을 찍다가 해방선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제 해방선으로 라인을 조금씩 밀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김도욱 선수가 병력을 돌려주면서 상대 병력이 뒤로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유로선이 많이 잡힌 김도욱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많이 못합니다. 네. 보통 이제 인구소에서 밀리는 테란, 특히 업그레이드까지도 밀릴 수 있는 테란이 공격전에 살 수 있는 건 전차가 더 많거나 아니면 바이킹 해방선이 더 많거나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전차는 비싸지만 문제는 제공권에서 아직 이시영 선수가 앞서고 있고 해방선까지 우차가면 저 라인 밀립니다. 네, 전차 이끌고 좀 갑니다. 가서 라인 싸움하고 있어요. 우주공항 세체를 지어주면서 이제 수박, 조합, 스카이 테란을 준비해주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이신영이 찔러주는 게 너무 빠르게 네. 너무 완벽한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해방선까지 있어서 지금 라인은 뒤쪽에 몰릴 수밖에 없는 김도욱 선수고요. 그리고 동족전에서 해방선으로 길을 터주고 전차가 자리 잡는 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게 이신영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병 좀 무리해서라도 해방선을 끊어줘야 되는데 못 끊으면 이거 전차 다 잡습니다. 네, 다 잡으면 다 잡혀요. 이 병력 싸움에서 몰려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추격차는 여사집게 벌어지고 있고 해방선 두개 잡는데 미네요. 병력 손실 너무 커가지고요. 전차 라인이 무너집니다. 라인 싸움 못하죠. 전차 무너지면요. 역시 근데 시즌3의 이신영은 기본기가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방금도. 네. 저 이번 경기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 물량관이 전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네. 극복해내고 있어요. 아, 파크스 지역에 그 허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길목을 잡혀버려가지고요. 이건 앞마당을 띄운다고 해도 역전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추가 확장까지 바로 타격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특히나 지금 바이킹을 두 개씩 생산하고 제공권을 다시 뺐는데 하더라도 이미 전차 싸움에서 밀려버린 김도욱이 이 라인을 밀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예요. 네. 네. 삼성업 따라가기 전에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업그레이드 상황을 다시 맞춰준다고 해도 양에서 이제 극복이 안 되죠. 그리고 이미 조합을 밥가마게 찍어주면서 바꿔주고 있는 이신영이다 보니까 이 병력이 잡혀도 상관없는데 이 병력이 네. 안 잡혀요. 들어가서 왼쪽 확장까지 진분한 취재! 이노베이션 3회 우승자 이신영 선수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네. 사실 초반 상황부터 후반까지 대부분 이신영 선수가 7, 80% 정도 이제 우세했었고요. 김동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는 건 폭탄 드랍 첫 번째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서 그 타이밍에 순식간에 앞서나갈 수 있었는데 아, 그 유리턴 시간이 너무 짧아버렸습니다. 네, 이제 네. 이전 남경 선수도 그렇고 지금 김동 선수도 첫 번째 세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본인 쪽에 폭탄 드랍으로 그 본인 쪽을 장악하고 전차를 다 끌어줬을 때만 하더라도 김동 선수가 사실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좋았던 건데 이런 경기를 무리한 플레이로 인해 역전을 당하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도 뼈아픈 실수입니다. 이런 경기 역전당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붙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네. 1세트 경기는 종료가 됐고 이제 두 번째 경기 전쟁 로스트 파운드예요. 2세트에서 이 승부에서 승리 따내면서 김도욱 선수를 쫓아가야 됩니다. 네. 김도욱 선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테텐션에서 한 번의 드랍이 진짜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좀 끝났습니다. 2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매치 2 파이트. 나갑니다. 나가요. 이번엔 두 개가 같이 나가요. 이거 승부수 띄우네요. 빌드 진짜 좋습니다. 이거 이신영 선수가 본진 투가스 해야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조금이나마 그려지거든요. 이거 투병형 동시 짓고 투가스도 동시 지어요. 그래서 원래 원사신 나오는 타이밍에 투사신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신영 선수가 정말 병력 한번 놓치는 순간 경기가 터지는 거라 네. 의식 많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일꾼 안 찍은 빌드인데 저게 그 지뢰 너프되기 전에 약간 유행했던 빌드거든요. 이 빌드는 진짜 앞마당 먹으면 거의 죽었다 깨라도 못 맞고 본진 투가스를 해도 첫 번째 난입 타이밍이나 두 번째 난입 타이밍 때 컨트롤 실수하면 또 그때 끝나요. 알아도 끝나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이시영 선수 이걸 막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본진 플레이를 할 것. 둘, 컨트롤 정말 말도 안 되게 잘해줄 것인데 일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맞춰놨죠? 이시영 선수는 저런 플레이에 대해서도 약간 나름대로 의심은 하고 있었나 봐요. 1, 2세트 연속 본진 플레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대는 일꾼도 안 찍고 전진 투병형. 일단 로스트 앤 파운드 자체가 전진 병영하기가 굉장히 좋은 맵이라고 손꼽히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각한 투가스라고 볼 수 있는데 건설로봇 정찰은 안 보내니까 지금 당장의 투사신이 난입됐을 때 까다롭긴 까다롭습니다. 아무리 컨트롤을 잘한다 하더라도 주도권은 김도욱에게 있거든요. 네.
그래 이제 독이 나오는 타이밍이죠. 이거 막을 때 보면 이제 군수공장에서 보통 이제 전진병력을 막을 때 화염차는 사이클론이 나오면 막았다라는 표현을 이제 보통 옛날에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저빌드를 막을 때는 나와도 못 막을 때가 많이 있어요. 두 번째까지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막아야 가능성 열립니다. 반응 진짜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군수공장 완성되는 타이밍도 그릴 수가 있고 딱 지금 건설하고 동원해주는 타이밍까지 좋았거든요. 화염차 네. 나오고 투사시까지만 지켜줄 수 있으면 막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네. 김동욱 선수는 컨트롤로 계속 때려놔야 됩니다. 손해를 입혀야 돼요. 이걸 막기 위해선 이제 생산 병력들이 다 나올 때까지 견디는 건데 네. 대신에 건설로 보시면 또 넘어잡히면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막을 때 정말 그 손실 건설 뭐 수까지도 체크를 해야 될 네. 정도로 난이도 높은 편입니다. 17개씩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어차피 김도욱도 건설로봇을 쉬면서 하는 플레이였다 보니까 건설로봇이 이제서야 똑같아졌거든요. 그리고 테크가 늦는 김도욱이라 한 번 더 무리를 할 텐데 이 타이밍에 이득을 못 거둔다면 이신호 네. 선수가 상황 좋습니다. 자, 이로 지금 들어와서 이번 다시 한번 읽었죠. 자, 두 번째 군송형 유닛이 나올 때까지 위기예요. 이거 오히려 사실 손해 보고 지뢰 화염차가 쫓아갈 수 있거든요. 화염차 화염차 두개 오! 생각보다 너무 잘 막았는데요? 네, 자, 들어가서 이번에 오! 와! 와, 이걸! 그러니까, 전제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일단 네. 시청 선수가 맞춰준 거니까 본진 플레이인 것도 맞았는데 예상했던 컨트롤보다 일단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예, 들어가서 때리려고 하니까 바로 화염차 나오죠? 와, 이거 일단 김동욱 선수가 생각했던 그림이 전혀 안 나왔어요. 네. 그래도 이 화염차를 어떻게든 끊고 네. 그나마 이 사신도 살아가야 되거든요. 죽더라도 화염차를 끊어준 건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김동욱 선수는 자신의 앞마당이 본진 입구 심지트를 못해놔서 화염차가 두 개 이상 난입해버리면 진짜 게임 터지거든요. 그나마 이건 다행인 겁니다. 네. 일단 김동욱 선수가 연습했던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상황은 최악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피해 못 입힌 경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이신영 선수가 완벽하게 수비해냈다면 이 경기도 바로 이신영 선수가 찌르러 갈 수 있는 거죠. 경기를 그냥 끝내러. 네. 네. 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김동욱 선수 입장에서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려면 상대의 체제를 완벽히 예측하는 데 성공해서 그걸만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해방선에 설 때 해방선만 막을 수 있는 체제, 은폐벤시라면 은폐벤시만 막을 수 있는 체제,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맞춰야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열립니다. 네. 두리뭉실하게 두 가지,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는 걸로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저 병영이 중요한 거죠. 병영이 지금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고 이거 지금 벤시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이 벤시 보면서 앞마당 타이밍까지 보게 되면 김도욱 선수가 불리하긴 하지만 충분히 따라갈 수는 있는 겁니다. 체제를 완벽하게 맞춰가는 거니까. 네. 은폐벤시에다가 좀 사이클론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날아가는 걸 좀 봤죠? 일단은 이제 김덕 선수가 한 번의 경기가 끝나는 그 위험은 잘 넘겼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나마 당연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주도권은 이시영 선수에게 완전 넘어갔죠. 이시영 선수는 때릴 수만 있는 위치고 반대로 김덕 선수는 막아야만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김덕 선수는 지금 타이밍에 미사일포터 짓고 있어요. 저게 사실 현재 타이밍으로서는 가장 좀 자원 손실이 좀 크거든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생산시설에 투자를 해야 될 그 자원을 수비에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쉽게 투베이스가 아닌데도 포탑의 자원을 쓰고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시영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벤시로 시간 조금만 벌면 바로 찌르는 타이밍을 재기도 하지만 일단 트리플 지고 보는 선수잖아요. 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벤시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투자까지 했으니까. 네. 여기서 스캔 뿌리면서 오! 한 번에 잡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승부수로 똑같이 맞벤시인데 보통 훨씬 유련 쪽에서 은폐 벤시 준비하면 이제 상대 맞벤 그 역 벤시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좀 안 하다 보니까 그 심리의 빈틈을 쓰겠다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시영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반감하게 요즘 워낙 좋다 보니까 미리 찍어둔 게 있어서 한 기로는 약간 좀 데미지를 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기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도 앞마당 지역 쪽에 반감하기 있다가 없는 타이밍에 들어온 건 참 좋았죠. 그래서 해병을 조금이라도 섞어주게 된다면 이거 김도욱 선수가 그나마 아 이거는 충분히 역전할 수 있겠다. 내 컨디션 아 이거 해병 좀만 잡아주다가 그냥 빠지는 게 훨씬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터졌어요. 상대가 현재 미사일 포탑으로 막는 게 아니라 밤까마귀로 막고 있잖아요. 양쪽 들어가면 밤까마귀 있다고 해도 반대쪽 치고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두 기가 같이 있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되면 또 한 기가 따로 들어가 되고 그럼 한 기를 또 상대하는 데는 이시영 선수가 조금 더 상대하기 편해집니다. 네. 그리고 포탑에 투자를 안 한 만큼 인프라가 진짜 빨리 늘어나요. 지금 이미 이신영 선수는 병영 자체가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김도구 선수가 또 다시 한번 벤시가 잡힌다 그리고 지금 트리플 사령부를 지었는데 그 안에 공백기가 되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저 벤시가 시간을 벌어주면서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이득을 거둬줘야 되는 유닛이에요.
네. 들어오는 반시간 다시 한 번. 이대로 죽기에 선생님 내기. 아, 좀 아까운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동 선수가 건설봇을 이 정도 잡아도 사실 자신이 미리 지어놓은 미사일 포탑이 있다 보니까 현재 자원수급 싸움에서 지금 이제 불리한 게 아니라 지금 테크 싸움에서 너무 밀려서 이시영 선수가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사실 저 은폐벤시는 일꾼을 잡는다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시간을 끈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조금 더 그냥 치고 빠지는 식으로 상대가 좀 약간 귀찮게 만들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걱정할 게 없어진 이시영 선수를 원하는 타이밍에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빵빵 빵빵하게 네. 에너지까지 200까지 가득 채워서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못 막을 것 같은 타이밍이라 김도욱 선수 입장에선 손해보는 게 절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클론도 계속해서 잡히고 있고 체력이 깎이고 있는 와중에 스캠프라서 상대방의 조합을 봤는데 네. 지금 본인 스캠프라인데 트리플 없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한번 무조건 온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건설로봇 찍기보다는 병력 찍는 데 집중을 해서 한번 좋은 타이밍 잡아줘야 돼요. 네. 하령구 이제 막 찍고 있는 거 보면 느끼겠죠. 아, 어마어마한 게 온다. 네, 물량이 좀 갖춰지고 위에 12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또 한 번 더 적용됩니다. 무조건 이시영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루트에서만 막아야 돼요. 본진도 막고 앞마당도 동시에 막는다. 이게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본진 외곽 지금 트리플 중앙 지역 쪽에서 전차 자리 잡고 바이오매트릭스 전차에 써주게 되면 좋은 위치 이신영이거든요. 자, 그 네 명이 네 명이 아슬아슬하게 제가 마무리를 못 해줬어요. 오히려 그래서 전차 바이오매트릭스 먼저 풀리는 거 이신영입니다. 자, 전차 잡사 전차 잡사 전차 불려 먼저 전차 잡사 못 했어요. 네 명 때렸어요. 이거 진짜. 경기를 그냥 그대로 살렸네요. 추가병을 감유되고 있는 이신영이에요. 우리 선수가 네. 바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 지금 포격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고 저 위치 계산하면서 방금은 김동 선수가 침착하게 상대 체력이 떨어진 전차를 빨리 잡아준 다음에 이신영 선수가 다시 위치를 이제 잡기 전에 먼저 언덕 위에 다시 또 자신의 전차를 재비찬다. 이게 원래 더 필요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실패하게 되면서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앞마당에 사이클론까지 있기 때문에 벙커라인 밀게 되면 사실상 이거 뚫고 경기 끝낼 수도 있을 네. 정도의 화력이에요. 끝낼 수 전차 있죠. 자리도 못 잡고 들어가서 위에서 내려오는 병력도 있지만 저 아래쪽에 시제 전진 두 명을 막아내고 승리단의 이신영 선수와 승자 올라가서 김대엽 선수와 맞춤을 펼치네요. 네. 예상보다 이시영 선수는 상대의 그런 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2연속 본진 플레이 줬고 게다가 기대 이상의 컨트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김동 선수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과감한 빌드이긴 해도 흠집을 낼 수 없었네요. 일단 사실 이시영 선수가 상황이 좋다고 했을 때 병영을 늘리면서 찌르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보다는 트리플 베이스를 활성화시키면서 후반지향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김동 선수가 그걸 맞춰가기 위해 트리플을 먼저 지었는데 그 타이밍을 너무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그 안에 방해 매트리스 컨트롤과 전체 1.4도 이시영 선수의 그 기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승자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김대엽 선수 이신현 둘 중 한 명이 먼저 16강에 올라가야 됩니다. 잠시 후 승자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